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하며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다른 기업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4분기 매출 76조 원, 영업이익 13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이어 또다시 매출 신기록을 쓴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79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4분기 반도체에서만 9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가정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에서도 고른 실적이 이어지며 신바람을 냈다는 평가입니다. LG전자도 생활가정과 TV 판매 호조로 4분기 20조 원대 매출과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경쟁업체인 미국 월프를 제치고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사상 첫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이달 중순부터는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LG이노텍 등 주요 전자 IT 기업들도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200여 개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 합계를 약 53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85%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2년 차를 맞은 우리 기업들이 각종 대외 변수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가져온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라든지 경쟁 심화 같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실 위주의 경영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처럼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호실적이라는 그런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공격적인 행보도 기대됩니다. 다만 올해 1분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다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와 코로나 장기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장사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 13%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